예, 안녕하세요. 책사풍우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은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 보죠. 네이버 웹툰으로 들어가서 달천이라고 쳐보면 만화 임진왜란이라는 웹툰이 나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만화 임진왜란 만화 임진왜란 달천의 꿈이라는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만화 내용을 함부로 보였다가 저작권 문제로 저를 혹시나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화를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 만화 임진왜란 웹툰은 임진왜란 당시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그린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 임진왜란의 탕금대 전투 관련 부분들을 보면 탕금대 전투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 제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탕금대 전투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제가 독자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 임진왜란 웹툰을 그린 이 김씨왕조란 작가님의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뭐냐면,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제가 쓴 독자적인 연구 글을 왜그 출처도 밝히지 않고 왜 자신이 다 밝혀낸 것인 것처럼 왜 그렇게 웹툰을 그린 것 같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항의이긴 하지만 질문 형식으로 항의를 한 거죠. 제가 그 당시 썼던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웹툰을 그리면서 현재까지 참고한 자료 목록이라고 해서 한국 사료, 일본 사료, 중국 사료, 그리고 각종 논문들을 이렇게 길게 열거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쓴 글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용한 논문들, 그러니까 연구 자료들을 보면 한국 교수들의 연구 자료들이죠. 근데 제가 이 논문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일단 이 논문들에선 나오지 않는 독자적인 연구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쓴 독자적인 연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댓글로 간략하게 말했어요. 책사풍우입니다. 제가 쓴 탕금대 전투 역사 글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웹툰을 봤습니다. 제가 쓴 역사 글들이나 제가 고증한 지도와 비슷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립이 경웅순을 통해서 충주로 일본군을 유인했다는 거, 그리고 신립의 조선군 뒤에 백성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는 거, 제가 쓴 글에서는 신립의 조선군 뒤에 백성이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포진해 있었다. 군사로 보이게 위장했었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경웅순 보고 신호 보내려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마을 민가에 불 피웠다는 거. 그리고 일본군이 신립군을 유인해서 달천 평야에서 좌우로 조총을 쏘고 그러면서 동시에 충주성을 먹었다는 것 등등. 그리고 일본군이 이때 노다치 사무라이를 썼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독자적으로 탕금대 전투에 관해 연구한 글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 웹툰에도 거의 유사하게 보여요. 제가 2013년 때부터 탕금대 전, 제가 2013년 때부터 탕금대 전투와 관련해서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일베, 유튜브 등에
숱하게 글을 올려왔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구글링에 탕금대 전투 지도, 탕금대 전투 팔만, 탕금대 전투 책사 풍우 이렇게 해도 엄청 많이 글들하고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고증한 지도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웹툰에 군데군데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토기요 마사가 탕금대 전투 당시 충주 단월강 남쪽 풍동에 진친 걸로 나오는데, 이건 제가 2013년에 1배에 글을 올릴 때 잘못 고증한 지도에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이 웹툰에도 왜 비슷하게 고증돼 있는지 몰라요. 가토기요마사가 풍동에 진쳤다는 건 순전히 제 상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상상을 나중에 정정했고요. 그리고 가토기요마사 경웅순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목을 날리는 게이 웹툰에 나옵니다. 물론 그런 기록이 조선 기록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웅순이 언제서 어째서 단월역을 제쳐두고 풍동으로 간 건지 그이 웹툰에선 개연성 설명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가토기요마사가 경웅순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목을 날린다는 것도 제가 쓴 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탕금대 전투 전날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기록에 그런 기록 없어요. 왜그 웹툰에서 역사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웹툰이라 해도 자신이 어디서 뭘 보고 이런 역사 웹툰을 그리게 되었는지 출처를 표시하는 건 필요하다 보이는데, 아니면 이 모든 고증이 다 작가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 웹툰에서 탕금대 전투에 관해 자세한 고증을 하는 웹툰을 이 작가님이 그리기 전에 제가 그 탕금대 전투 고증을 그 탕금대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고증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기 링크 있죠? 그 탕금대 전투 조선군 숫자에 대해서 제가 고정한 건데, 이게 개시일이 2019년 2월 18일이거든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제가 탕금대 전투에 관해 쓴 독자적인 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유튜브에 제가 2019년 2월 18일과 2019년 6월 12일 두 차에 걸쳐서 올렸어요. 1편은 조선군 숫자와 경웅순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충주로 유인을 했고 이런 유인 작전에 조선 조정과 신립이 관여되어 있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12일에 올린 탕금대 전투 2편 영상에서는 정사 기록에 따라 탕금대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그 그래픽 게임을 동원해서 제가 상세하게 고증했어요. 상주 전투에서 탕금대 전투까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올린 유튜브 영상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인터넷에 탕금대 전투 독자 연구글들을 숱하게 올린 것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글들을 여러 개 올렸거든요. 하나하나 보죠. 만화 임진왜랑 경웅순의 거짓 화친 작전. 자, 이분이 쓰는 글을 보면
결론은 자기가 기록을 보고 경우순의 거짓 화친 작전과 충주 유인 작전을 밝혀낸 거지. 제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로 반박했거든요. 경우순의 거짓 화친 작전도 제가 쓴 글에 먼저 나온 겁니다. 왜 자신이 다 밝혀낸 것처럼 말합니까? 해서 여기 보면 2013년 5월 27일에 올라온 제가 이글루스에 올린 글이에요. 이글루스 역사 밸리에 발행한 글이거든요.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1592년 4월 24일 조선사신 경웅순이 일본군 이그 4월 24일 그이 4월 24일이란 건그 일본 음력을 제가 그때 적은 것 같은데, 조선사신 경웅순이 일본군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아, 우리 조선 국왕이 무서워하며 일본한테 항복하고 명나라 치러 가는 길 빌려줄 테니까 탕금대에서 항복시 가지겠습니다. 탕금대로 오십시오. 이런 내용이 루이스 프로이스 일본사에 나온다고 제가 최초로 밝혔고요. 근데 이것이 낚시하는 작전이라는 걸 조선 조정과 경우순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충주로 유인해서 신립을 통해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밟아버리려고 하는 유인작전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 제가 그런 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못 믿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책사풍의 한량라이트 집현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제가 탕금대 전투 관련 사료집들과 연구 제가 쓴 독자적 연구 글들을 사료집 A, 사료집 B, 탕금대 전투 시간표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놨거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쓴 글들을 제가 다 여기다 복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경웅순이라 검색해 볼게요. 경웅순. 하도 제가 이 주제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디시인사이드 1배 이글루스에서 또 네이버 카페에서도 네이버 역사 카페인 역계루 이런 데서도 하도 반복적으로 말해서 역사 매니아들이 탕금대 전투하면 책사풍 저를 떠올리거든요. 여기 보면 탕금대 전투 총정리글로 들어갈게요. 경운순 유인. 탕금대 전투 사료 시간표 2015년 4월 6일. 여기 보면 조선 4월 25일 조선사신 경웅순이 상주의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으로 들어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4월 28일에 충주에서 항복 조인식을 할 테니 충주로 오라고 유인함.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 대신 이덕형이 항복 조인식하러 4월 28일까지 충주로 오라고 말함. 약속 장소는 평소 대마도 외사신이 한양 가는 길에 머무르던 충주 단월역으로 정함. 이렇게 분명 적혀 있어요. 충주로 오라고 유인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 상주 전투에서 자 2013년 6월 22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가 쓴 글이거든요. 상주 전투에서 경운순이 고니시유키나가에게 도착해서 아 우리 조선 국왕이 일본한테 항복하고 명나라 치러 가는 게 길잡이하려 하니까 4월 28일에 탕금대에서 항복식 가지시게 했습니다. 이덕형이 조선 국왕의 항복서를 가지고 4월 28일에 탕금대로 올 것이니까 4월 28일까지 탕금대로 오십시오라고 하였더니 고니시는 알았다라고 말하고 경운순을 조선 국왕에게 돌려보냈는데 사실 이것은 조선의 계획적인 탕금대 유인 작전이었고 이렇게 분명 나와 있어요. 이분이 그린 만화 임진왜란 웹툰이 처음 올라온 날짜가 2019년 1월 4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탕금대 전투에 관해서 이런 연구를 한걸 2013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글로 넘어가죠. 자, 탕금대 전투시 가토기요 마사의 위치. 이분은 가토기요 마사가 있던 위치를 충주 단월강 남쪽 풍동에 그린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단 이분이 그린 웹툰에 보면 그 가토기요 마사가 군사 2,000명만 데리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실립하고 싸우는 탕금대 전투를 관람하기 위해서 충주 단월강 남쪽 풍동에 이게 달천강이고 이게 단월강이거든요. 근데 단월강 남쪽 풍동 이쪽 풍동에 가토기요 마사가 군사 2,000명만 데리고 진쳤다. 그렇게 자신의 웹툰에 그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가토기요 마사가 고니시하고 실립이 전투하는 걸 관전했다고 하죠. 근데 가토기요 마사가 군사 2천만 데리고 탕금대 전투 관람하려고 충주 단월강 남쪽 풍동에 가토기요 마사가 군사 2천만 데리고 진쳐서 고니시하고 실립이 전투하는 광경을 구경했다. 이것도 제가 이미 썼었던 글이에요. 제가 먼저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연구해서 자신이 다 밝혀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분의 논리가 뭐냐면요.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풍동에서 관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또 기록들을 올려놨어요. 루이스 프로이스 일본사 징비록 연료식 기술 이것도 다 제가 발굴해서 제가 다 분석한 사료들이거든요. 제가 쓴 글들에 누누이 언급돼 있어요. 제가 바로 반박 댓글을 올렸어요. 자. 2,000명만 가토군이 왔다는 것도 제가 먼저 글에 적은 거고, 풍동에 있었다는 것도 제가 그린 그림지도에 먼저 나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증거 자료를 바로 보여줬거든요. 2013년 6월쯤에 올라온 글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를 제가 1배에도 올렸거든요. 4월 27일 저녁에 가토기요 마사 나베시마 나오시게 22,000 군대가 충주시 풍동에 도착했다. 제가 처음 적을 때는 2만 군대가 전부 풍동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나중엔 제가 정정했거든요. 프로이스 일본사를 보니까 가토군이 2천만 왔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2천만 왔다고 정정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충주시 풍동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근데 가토기 요마사 군대가 이렇게 해서 충주시 풍동에 도착했다. 이렇게 제가 탕금대 전투 당시 포진 지도 이렇게 그렸거든요. 제가 먼저 밝혀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13년 6월 22일에 제가 올린 글이거든요. 자, 4월 27일 저녁 가토기요 마사 나베시마 나오시게 22,000 군대가 충주시 풍동에 도착했는데, 가토기요 마사가 먼저 2천만 데리고 단오강을 건너 1차 단오역에 당도 그 2천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근데 고니시의 선봉기니 가토기요 마사의 군대와 마주쳐서 고니시 군대가 그 고니시 사쿠에몬이란 장수가 그 고니시 유키나가 부장이거든요. 그때 가토기요 마사 보고 야, 뒤로 안 가? 이거는 우리의 전투니까 니들이 낄 전투가 아니요라고 아니야라고 말해서 가토군이 도로 풍동 쪽으로 도로 빠졌어요. 그랬다고 제가 이렇게 글에 적어 놓았거든요. 근거 사료는 프로이스 일본사라고 적어 놨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후에 가토군이 관전했다고 제가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린 웹툰에 보면 그 고니시군하고 가토군이 그렇게 설전 벌이는 모습, 그러니까 가토군이 풍동에 진을 치고서 그 충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고니시군의 선봉장이 야, 여기 단원력은 우리가 전투할 곳이니까 가토군 니네는 빠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광경이 이 웹툰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이미 제가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2013년 6월 22일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계속 그 연구 글들을 정정하면서 나중엔 가토가 풍동에 오지도 않았고 조령을 넘을 때 가토군은 일단 2천만 데리고 조령을 건너 충주로 오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연구를 정정했어요. 그 연구를 정정한 건제 카페에서 가토기요마사라고 검색하면 가토기요마사 아니면 가토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뭐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쓴 글을. 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진짜 계속 화가 나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또 말하는 게, 이분이 그린 웹툰에 보면 고니시 군이 충주에 단월역에 도착했는데 그 항복을 하겠다는 조선 신하들하고 경순이 안 보이니까 고니시가 짜증이 나서 그 마을 민가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경순한테 신호 보냈다. 이런 식으로 웹툰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제가 쓴 글에 이미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사료를 보고 다 그걸 밝혀냈다는 식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밝혀낸 거예요. 여기 보면 2015년 4월 6일에 탕금대 전투 사료 시간표라고 제가 제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주소가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4월 28일 오후에 소서영장의 선발 정찰병이 경운순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단월령 마을 민가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소서영장군 3,000명이 대림산 위에 조령대로를 통해 대림산을 뒤덮으며 내려와 단월령 앞 모시대 마을에 진쳤다. 그리고 눈앞에는 탕금대 앞에서부터 달천평야에 이르기까지 신립의 8만 대군이 참 길게도 배치되어 차례차례로 진군해 오는 걸 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 적었거든요. 제가 먼저 밝혀낸 거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고니시군이 마을 민가에 불을 피워서 경운순한테 신호를 보냈다는 건 이분이 충격적이게도 순전히 자신의 상상력으로 연출한 장면이래요. 근데 이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이분은 선조 수정실록, 증비록, 제조 번방지, 프로이스 일본사 다 보니까
마을 민가에 불을 피워서 신호 보냈다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은 분명 여기 이분이 현재까지 참고한 역사 자료 목록 이런 거 보면 이분이 기록들을 볼때 상촌집이란 기록을 안 봤네요. 근데 제가 그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연구할 때 상촌집이 굉장히 중요한 사료거든요. 상촌집이라고 제가 카페에 검색해 보면 제가 사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상촌집이 신립의 조카인지 친척인지 그 신음이 탕금대 전투에 참전해서 전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지켜봤는데 거기 보면 일본군이 마을 민가에 불을 피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두고 고니시가 경운순한테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자, 볼게요. 탕금대 사료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제가 모아놓은 사료들이에요. 사료집이 상촌집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빨리 안 나오네. 잠시만요. 자, 이게 상촌집 기록이에요. 그러다가 28일에 즉 고니시 유키나가가 민가를 불태운 뒤에야 우리 조선군이 왜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와서 충주로 왔다는 것을 우리 군사가 알고는 간담이 떨어지도록 모두 경악하며 두려워하였다. 이윽고 바라보니 왜적들이 조령 대로를 따라 산을 뒤덮으며 내려오는데 칼빛이 번쩍번쩍하였다. 신립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차례로 진격시켰으나 마을길이 비좁은 데다 논밭이 많아 말을 치달리기에 불편하여 머뭇거리 즈음에 적이 우리 군사의 좌측으로 돌아나와 동쪽과 서쪽에서 끼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우리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지면서 적에게 난도질을 당한 결과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군자와 군기가 일시에 모두 결단하고 말았다. 이 사료를 보고 제가 고니시 유키나와가 충주 단월역에 도착을 할때그 충주 단월역에 그 충주 건국대 캠퍼스가 있는 사리고개라는 작은 동산이 있어요. 동산에 조령대로라는 큰 길이 조령에서부터 충주에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니시 유키나와의 왜군이 그 길을 따라 와서 사리고개를 내려와서 그 충주 단월역 근처 마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그 프로이스 일본사에 보면 당시 고니시 유키나와가 그 충주를 보니까 충주의 평야를 보니까 뭐 강도 길게 흐르고 그런 걸 고니시 유키나와가 봤는데 항복하러 온다는 조선의 신하 3명하고 경운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보이지? 하다가 신립의 8만 대군이 앞쪽에 포진해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치려고 하는 걸
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스 일본사하고 상촌집 그리고 징비록 등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고증한 거거든요. 그때 고니시 유키나와가 마을 민가에 불을 피웠단 말이죠. 왜 피웠냐? 제가 영국을 올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사료를 볼때 외군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민가 불태우면서 깽판을 저질렀다. 혹은 충주성을 공격하려고 충주성 주위에 있는 민가를 불태워서 공성전에 전초전을 시작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한 거는 민가를 불태웠다는 건그 경운순하고 조선에 항복하러 온다는 세 명의 대신이 그 충주에 안 보이니까 충주 단월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보이니까 고니시 유키나와가 왜안 보이지 하고 자기가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이려고 민가를 불태웠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고한 자료 목록에 보면 상촌집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상촌집을 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탕금래 전투 날씨. 이분은 웹툰에서 탕금래 전투 당시 일본군이 조령을 넘을 때 비가 와서 탕금래 전투 때 충주의 달천평야가 푹푹 젖어서 그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논밭들이 비에 푹푹 젖었다. 이렇게 이분이 그린 웹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쓴 연구 글들에서는 비가 왔다는 내용은 다 빼고 있거든요. 왜 빼고 있냐면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서정일기라고 이분도 이 기록을 인용했는데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분도 서정일기라는 기록을. 그 서정일기라는 기록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 제 카페에 서정일기라고 검색하면 탕금대 사료집에 올라와 있어요. 아그 하여튼 제 카페에 올라와 있고 제가 여기에도 서정일기 하면 이게 다 검색해서 일일이 보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그 서정일기에 그 당시 일본군의 행군 그리고 그니까 서정일기가 그 당시 일본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행군 일지거든요. 아, 일단 본문을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제가 서정일기라고 검색하면 하도 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찾아보려 하니까 좀 힘드네요. 일단 이분이 올린 것만 보고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텐카이의 서정 일기 이 텐카이의 서정 일기가 뭐냐면 고니시 유키나가 군이 이 충주로 행군할 때 이때 중 텐카이가 같이 종군하고 있었어요. 중 텐카이가 제 일기를 그때 적었어요. 그몇날 며칠에 날씨가 어땠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본 음력으로 4월 27일, 조선 음력으로는 4월 28일에 탕금래 전투가 벌어졌는데, 탕금래 전투가 벌어지기 전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5월 1일 날씨를 보면, 5월 1일부터 비가 왔거든요? 그전에는 다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 소나기도 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분은 웹툰에서 이 탕금래 전투 당시 비가 왔다고 적고 있거든요. 일본군이 조령을 통과할 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때 비가 와서 탕금래 전투 논밭이
푹푹 젖어 있었다. 그래서 기마병이 기동하기에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 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기록에. 근데, 이분도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야 비가 안 왔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이걸 제가 알려줬거든요.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왔다고 웹툰에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역사 웹툰 그리신다는 분이 왜그 실제 역사하고 반대로 그리는지. 자, 이분이 쓴글 2019년 9월 3일에 제가 댓글 올렸어요. 비 오지 않았다고. 왜비 오지 않았다는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했어요. 어딨지? 자, 여기 있네요. 탕금대 전투 전날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기록에 그런 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아, 그 하여튼 그리고 이분이 그린 웹툰에 보면 제가 그린 전투 지도하고 비슷한 당시 포진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웹툰을 직접 보이긴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린 지도들을 보여줄게요. 구글에 탕금대 전투 지도라고 구글 검색해 보면 제가 그린 지도들하고 제가 그린 지도들을 그대로 뺏긴 나무위키 지도가 있어요. 이 나무위키 얘네들이 제가 그린 지도를 멋대로 뺏겼거든요. 출처도 밝히지 않고. 하여튼 제가 그린 지도들에 보면,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당시 일본군이 어떻게 포진했다는 건지를 사진하고 그림 지도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더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이 사진 액박으로 나오네. 일단 이게 지금 일단 제가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고증 지도를 그렸어요. 지명들이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걸 상세히 그렸고요. 그리고 당시 전투가 달천평야에서 벌어졌다고 제가 이 연구글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제가 2013년에 연구글을 적기 전에는 사람들은 여기 이 탕금대에서 이 앞에서만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군이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신립이 쌈싸먹기 당해서 뒤에 있는 강물로 번지점프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기록들에는 신립이 이 드넓은 들판에서 싸우겠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넓은 들판에서 철기병을 치달려서 보병뿐인 일본군을 밟아버리겠다. 그런 말을 선조수정실록, 상촌집, 이런 기록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구글어스를 켜봤었거든요. 제가 2013년에 처음 탕금대 전투 연구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지도를 그때는 어떻게 그렸었냐면요. 제가 처음에는 구글어스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2013년 때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는 구글어스를 보지도 않고서 그냥 뭐 탕금대 앞에서 싸웠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잠시만요. 자, 찾아볼게요. 제가 그 처음에 썼던 이 연구글을 찾아볼게요. 1배 글을 올렸었어요. 아, 지금 드디어 찾았네요. 2013년 5월 22일에, 아, 그때 제가 이 책사 풍큐라는 닉네임으로 1배 글을 올렸었어요. 그 처음 올렸었을 때이 글이 되게 인기 있어서 이 일간 베스트 정보글에 올라갔었는데 책사 풍우가 올렸다는 이유로 바로 염글에서 강제로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계속 또다시 올리고 그랬는데, 2013년 초쯤에 그 글을 올렸을 거예요. 이거 2013년 5월 22일에 적은 이 글은 한 며칠 후에 또 올린 글 같은데, 아, 이게 한 일주 후나 2주 후에 또 올린 글이네요. 당시에는 제가 지도를 이렇게만 그렸었거든요. 이쪽이 탕금되고, 그냥 이렇게 싸웠다. 지도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 글에 보면 그 신립의 군사수가 얼마였나 그리고 아, 이 글이 아닌데. 어딨지, 그 글이? 아, 그이 글일 거예요. 2013년 5월 19일에 올라온 글이네요. 정보글 신립과 고니시우 기나가의 탕금대 전투. 아, 일간 베스트에 여전히 있네요. 내려가지 않았었네요. 자, 책사풍큐란 닉네임으로 제가 올렸었고요. 이 글에 보면 탕금대 전투 때 조선군이 8만이었다. 이걸 제가 최초로 프로이스 일본사 기록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때 일본군이 좌우로 포위하는 전술을 써서 좌우에서 조총을 쏘고 그큰 칼을 든 사무라이들을 돌격시켜서 신립을 패퇴시켜서 강물로 전부 다이빙 시켰다. 그렇게 제가 밝혀냈는데 처음에는 하여튼 이 제가 이 당시엔 이렇게만 지도 그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글어스를 봤어요. 구글어스를 봤더니 와그아그 탕금대 앞에 달천평야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신기해서 아 전장이 이 탕금대 앞이 아니라 이더 넓은 달천평야에 이 수없이 많은 논밭에서 싸웠구나. 그걸 제가 밝혀냈어요. 자, 2013년 5월 27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이때 제가 전장이 어디였는지를 왜 그걸 집착하게 되었냐면, 왜 달천평야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었냐면 당시 제가 일베에 탕금대 전투 때
조선 군사가 8만이라는 걸 올렸을 때, 아니, 탕금대, 이, 사람들은 이 탕금대 앞, 여기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좁은 곳에, 어떻게 8만이나 되는 대군이 포진을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 반박하려고 구글어스를 켜봤더니 놀랬죠. 이렇게 지형이 넓은 거예요. 이게 탕금대고, 이쪽이 단원력인데, 여기가 그 충주 건국대 캠퍼스가 있는, 아, 그 사리고개라는 동산이거든요? 근데, 탕금대에서 여기 단원력까지가 남북으로 5km나 돼요. 되게 넓죠? 그래서 제가 그걸 2013년 5월 27일에 이 사실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달천평야에서 전투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조선 조정이 경홍순을 통해서 일본군을 유인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밝혀냈냐. 처음 글을 올리던 당시에는 경홍순을 통해 유인했다는 걸 제가 밝혀내지 못했었는데, 2013년 5월 27일에 그걸 밝혀냈거든요. 여기 보면, 조선사신 경홍순이 고니시유 키나가에게 와서 탕금대에서 항복식 가지겠다고 조선왕이 말했으니까 탕금대로 오십시오 하면서 유인했다는 걸 프로이스 일본사에서 제가 봤다고 이렇게 밝혀놓은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글에 보면 탕금대 전투 당시 비는 안 왔다는 게 요즘의 통설이다. 제가 이런 걸 적어놨고요. 이때는 제가 고니시 군의 행군을 이렇게 이상하게 엉터리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고니시 주군은 이런 길로 행군했는데, 다른 고니시 군대는 이런 식으로 행군해 왔다고 제가 잘못 포진 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개정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탕금대 전투 고증 만화라고 올렸었거든요. 2016년에 올린 건데, 여기 보면 소 요시토시 군대는 이쪽 길로 오고, 그 달천 강변을 따라 오고, 마츠우라의 군대는 이쪽 대림산길을 우회해서 이렇게 와서 뒤에서부터 실립을 쳤다. 이렇게 좌우로 뒤에서부터 포위하면서 조총을 사방으로 쏴다 대 있고, 고니시 유키나가 군은 조령 대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단원령 마을 민가를 활활 불태웠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활활 불태우면서 이렇게 길게 진을 쳐서 신립군이 머뭇머뭇거리게 했고, 이때 그 기록에 보면 소서행장의 군대들이 신립군하고 마주쳤을 때 깃발들을 갑자기 들어올려서 그 깃발 위에 있는 창날이 햇빛에 번쩍번쩍거리는 게 너무 위압적이어서 신립군이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좌우에서 포위당해서 망치 모루 작전으로 참패했다. 그리고 뒤로 가서 강물에 전부 다이빙했다. 이걸 그려놨고요. 그리고 신립의 다른 군대들 8만 명은 탕금대 앞에서 그냥 손가락 빨며 지켜보고 있다가 신립이 패하는 거 보고 똑같이 강물에 다이빙했다. 이걸 제가 그려놨어요. 이때 가토 기요마사의 2200 군대가 와 있었는데, 이 군대는 전투를 지켜보면서 이쪽 길로 쭉 와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제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가 이쪽 길에서 경홍순을 보자마자 목을 땡겅하고 날렸다는 건 제가 쓴 글에도 누누이 언급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먼저 언급을 한 거고요. 제가 올린 유튜브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제 블로그에서 경응순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아, 잠시만요. 여기 제가 그린 포진 지도를 보면 이미 도착해 있던 일본 기동부대 3,700명이 충주성을 갑자기 급습 점령했는데 이 군대들이 노다치 사무라이라는 아주 큰 칼을 든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군인들이 반자이 하면서 돌격해서 실리 군대를 학살했다. 이렇게 포진 지도에 그려놨고요. 그런 식의 내용의 글들을 제가 인터넷에 수도 없이 글들을 올렸어요.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뭐 탕금대 전투라고 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든 제 카페에서 검색을 하든 숱하게 나오니까 아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분이 그린 웹툰에 보면 이런 그 제가 그린 상세한 포진 아 일단 이것도 보여야겠네요. 제가 그린 포진 지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달라지고 그랬거든요. 구글에 탕금대 전투 포진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그린 포진 지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는 탕금대 전투 때 고니시 유키나가 군이 이렇게 와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여기 포진했고 소오 요시토시는 이렇게 오고 마츠우라의 우군은 이렇게 왔는데 고니시 유키나가의 또 다른 기동부대는 이쪽에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충주성을 급습 점령해서 뒤에서 실립을 쳤다. 그리고 또 다른 군대는 탕금대로 곧장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려놨거든요. 이 지도를 제가 언제 그렸었냐면 지금 이게 액박으로 되어 있지만 2015년 3월 24일에 그렸다고 나와 있어요.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그린 포진 지도들이 자꾸 나와요. 이것도 제가 그린 지도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을 탕금대 전투 나무 위키하고 위키백과에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탕금대 전투 위키백과하고 나무 위키에 막 올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그렇게 전투 포진을 고증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조선군이 8만이라는 건 부정하는 식으로 지들 멋대로 편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포진 지도들하고 엄청 비슷한 지도가 탕금대 전투 나무 위키나 탕금대 전투 탕금대 전투 위키백과에 전투 과정이나 포진 지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위키백과하고 나무 위키에 그런 내용들을 뭐 먼저 작성한 게 저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 포진 지도를 이 사람들이 뺏겨서 제가 그린 포진 지도는 백과에서 지워버리고 지들이 포진 지도를 다시 새로 그려가지고 올려놨어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뭐 마치 자기들이 먼저 밝혀낸 것이냐 그런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제가 먼저 이런 전투 포진을 고증해냈다는 걸 얘네들이 제가 먼저 이렇게 고증했다는 걸 밝혀주질 않아요. 제가 이 분야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글들을 줄곧 썼는데, 그리고 이런 전투 포진과 전투의 상세한 과정, 그리고 전투의 전후에 어떤 상세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상세하게 고증했는데, 제가 연구한 것들만 쏙쏙 빼먹고, 제가 이런 것들을 밝혀냈다는 건 전혀 적어주질 않아요. 되게 화가 나거든요, 이런 게. 마치 자기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전투 장면을 이렇게 GIF 움직이는 움짤로 자기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광경을 맨 먼저 제가 다 고증해냈거든요. 제가 그런 연구글들을 실제로 올렸었다는 건, 제가 운영하는 이 책사풍우의 한량라이트 집현전이라는 카페에 오면 탕금대 전투라고 검색하면 숱하게 볼수 있어요. 제가 그린 포진 지도들도 여기 많이 올려놨고요. 이 지도집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 아마 있을 건데. 아, 하도 글이 많아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있네요. 2015년 12월 22일에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사이에 그려온 지도들하고 나무 위키 애들을 이 그린 이 지도, 요 지도하고 함께 올렸거든요. 이 나무 위키 요 지도 빼고는 전부 제가 그린 지도예요. 제가 요런 지도를 그렸었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탕금대 전투라고 검색해보면 글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거짓말들 아니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 7일에 올린 글을 보면
이 탕금대 전투가 어떤 식으로 전투가 벌어졌는지 제가 그래픽 게임을 통해서 간단하게 고증을 했었거든요.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올려온 글들을 더욱더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부단히 계속 끈질기게 글을 올려왔었어요. 여기 보면 신립의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일본의 조총 부대가 이렇게 좌우에서 포위하고 있고 뒤통수에서 노다치라는 큰 칼을 든 사무라이들이 뒤에서 덮치고 그리고 앞에는 그 모루 작전이라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긴 깃발에 달린 칼날이 햇빛에 번쩍번쩍이게 하는 그런 많은 깃발들 들게 해서 군사가 많은 것처럼 허장성세하면서 햇빛 받아 빛나는 칼날들의 조선군의 눈이 부시게 했다. 이렇게 조선군을 당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뒤에서 망치치고 사방에서 망치를 쳐서 이렇게 포위해서 쌈을 싸먹어서 참패시켰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논밭 늪지대에서 조선 기마대들이 세 차례나 끈질기게 후퇴했다 돌격했다를 반복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조선군 진영이 다 깨지고 패주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강물에 전부 다이빙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글들을 썼어요. 나무위키 애들이 탕금대 전투에 하여튼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니 제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전투 과정들을 항상 세세하게 적었는데 그런 세세하게 적은 전투 과정들이 엄청 거의 비슷하게 이분이 그린 만화 임진왜란 웹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적어도 전투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무위키를 보고 그렸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든지 아니면 책사풍우가 쓴 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든지 좀 그럼 좋겠는데 마치 자신이 역사 사료들하고 역사 교수들의 논문들만 보고서 경웅순의 화친 유인 작전에 막 가토 기요마사가 그 충주로 와서 탕금대 전투를 관전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자기가 밝혀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이분한테 전부 항의 댓글들을 썼는데요. 제대로 답을 해줄지 의문이에요. 일단 저도 말하는 게좀 지쳐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일단 이분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탕금대 전투를 어떻게 연구해 왔었는지는 제가 운영하는 책사풍의 한량라이트 집현전 카페로 들어와서 탕금대 전투라고 검색만 해봐도 이렇게 숱하게 나옵니다. 맨 처음 제가 제 카페에 올렸던 내용이 2013년 5월 19일부터 올려왔어요. 전투의 세세한 과정, 전투 전후의 과정, 그 모든 걸 제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 제가 적은 글 내용들을 지금 일일이 말하기엔 좀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